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월 23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날씨 방송이었어요. 날씨 방송 정말 자주 나오죠. 날씨 방송이 나올 때마다 weather forecast, temperature 이 단어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시험에는 뒤에 s 들어가서 temperatures 라고 나왔습니다. warmth, warmth, jacket, umbrella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요. 두 번째 지문은 어떤 연설자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Volunteer, senior citizens, social media, software. 어저께랑 비슷하게 아주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Part 2, 사진 묘사 첫 번째 사진은 무슨 식당의 키친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a restaurant kitchen 이라고 하시면 되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은 사진 중심부에 있는 남자 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조금 더 집중 묘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멀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꽤 멀리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뭐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다. 요 정도로 묘사 가능하겠습니다. A restaurant kitchen 그리고 여러 명이라 그랬으니까 several people. 앞에 있는 두 남자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은 oven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taking something 하셔도 되고 getting something 해도 돼요. taking something out of an oven. taking something out of 밑줄 하면 밑줄에서 something을 꺼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taking something out of an oven.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커다란 이 bowl을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뭐 하려고 하고 있다, 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할 때는 about to 되게 유용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about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됩니다. about to pick up a big bowl. 이 둘 다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wearing white uniforms 얘기하실 수 있고 뒤쪽에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따로 명시 안 해도 되지만 할 시간이 된다면 there are some people in the background. background에 some people이 있다 라고 우선 얘기를 해줘야 되죠. 무언가 있기는 있는데 멀거나 아니면 시험 사진 자체가 약간 초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초점이 나가서 아니면 멀어서 디테일이 보이지가 않는다.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there are some people in the background. 근데 I can't really see the details of these people. 이 사람들의 디테일이 잘 안 보인다. 왜 안 보이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죠. Because they are standing. 이 파란색 자리에 걔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커다란 행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뭘 만지고 있는지는 안 보이지만 서 있는 거는 확실히 보일 때 파란색 자리에 확실히 보이는 행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앉아있다, 서있다 이런 거죠. They are standing. quite far from the camera. 카메라에서 꽤 멀리 서 있어서 그 사람들의 디테일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묘사할 때 쓰면 되게 뭐랄까 영어 잘한다 이런 느낌을 확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I can't really see the details of 밑줄. 밑줄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 보이는 것이 building일 때도 있고 이 잘 안 보이는 것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시험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밑줄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볼게요. 거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 사진에서 나온 사람들의 행동 뭐 두 명이 서로서로 옆에 서 있는 거 그럼 standing next to one another standing next to one another 하시면 되고 each other 라고 하셔도 됩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쉽죠? 네, holding a phone.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손으로는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 손으로는 뭐하고 있고 이 손으로는 뭐하고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Pushing a stroller. Pushing a stroller with one hand. And pointing at something with the other hand. 이렇게 묘사하면 되게 잘한 거죠. 이런 행동 묘사들이 있었고요. Part 3는 라디오 관련이었는데 5번 문제가 우리 동네에서 응답자님의 동네에서 최고의 라디오 스테이션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웬만한 분들이 라디오 스테이션 이름 하나쯤은 알고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름을 대기가 곤란할 때에는
다른 길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만 이거는 음악 스테이션인데 되게 좋은 음악을 많이 틀어준다. 이런 식의 답변도 만점 답변이거든요. I don't remember the name of the station.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연기력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I don't remember the name of the station, but it's a music station. They play a lot of great music. 이런 식으로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6번 문제는 혼자 함께 관련이었어요. 혼자 함께. 그래서 라디오를 들을 때 혼자 들을 확률이 높냐? 당신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들을 확률이 높냐? 둘 다 뭐 골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자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 혼자서 라디오를 들어야지 집중이 더 잘 된다. 이런 혼자의 장점들 있죠. 함께로 갔을 때는 함께 들을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 나는 함께 듣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서로 재미있는 대화를 하면서 들을 수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물어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더 즐겁고 이런 함께 우리가 다 외운 문장들이죠. 혼자 관련 문장들, 함께 관련 문장들 이렇게 준비된 문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7번 문제, 가장 흥미로운 프로그램? 이것 중에 뭐가 가장 너에게는 흥미롭냐? 하고 옵션을 3개를 줬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유명인사, celebrities 있잖아요. 유명인사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gardening, plants 심고, flowers 심고 이런 gardening 있죠. gardening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과학, science 관련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가장 흥미롭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그래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다행인 게 너는 어떻니? 라고 나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그래도 말할 거리가 더 많다 그랬죠. 왜냐면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내가 뭘 선호하는지 뭐가 나를 즐겁게 하는지 나에 대해서 그냥 지어내더라도 막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써먹었으면 참 좋았을 만한 표현이 뭐는 나의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다. 뭐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뭐 always enhances my mood. 뭐는 항상 나의 기분을 향상시켜준다. 이런 문장들을 쓰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뭘 고르던. 그래서 가드닝을 골랐다면 가드닝 하는 것이 내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다. 아, 밑줄은 항상 나의 기분을 향상시켜준다. 뭐 always enhances my mood. 과학은 항상 나의 기분을 향상시켜준다. 이거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과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learning about science always enhances my mood.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그리고 밑줄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유용한 정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문장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I can get a lot of practical information about 밑줄. 밑줄에 관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 오늘 시험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험에서 쓰고자 마음먹으면 많이 쓸 수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밑줄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서 100번은 무조건 넘고요. 모르겠어요. 뭐 몇 번인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수백 번 써먹었던 문장입니다. 너무 좋은 문장들이에요. 빵집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뭐 빵 먹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요. 더 자연스러운 주제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행이 주제에 나왔다. 그럼 traveling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영화 보는 게 시험에 나왔다. 영화 자주 나오잖아요. Watching movies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TV 시청하는 게 시험에 나왔으면 Watching TV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똑같이 그 다음 표현도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셔야 돼요. Traveling always enhances my mood. Reading always enhances my mood. 이런 식으로 정말 100번 정도는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밑줄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도 뭐가 나오면 그거에 딱 이렇게 밑줄만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Part 4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미나, 주제, 장소, 날짜, 일정들이 쭉 나왔고 아, 첫 번째 일정이 취소된 게 눈에 띕니다. 걔는 이제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도. 8번 문제에서 날짜, 장소, 위에 있죠? 날짜, 장소 얘기해 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요, 일정 2번의 시작 시간, 그러니까 시간 2번이요. 시간 2번의 시작 시간을 명시를 하면서 내가 그때까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세미나에 그때까지는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무엇을 놓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놓치냐? 그런데 일정 1번이 취소가 돼 있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일정 2번이 시작하는 시간에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 놓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답변은 Actually, you will not miss anything. 너는 아무것도 안 놓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뒤에 이유를 넣어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 세션이 캔슬됐다. 이런 이유를 넣어주셔도 되고 넣어주셔도 된다는 건 넣지 않아도 만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우선 Actually, you will not miss anything because the session from 몇 시 to 몇 시 has been cancelled. 요거는 캔슬됐기 때문에 뭐 더 할 수도 있죠. So, our first session starts at 몇 시.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세션은 몇 시에 시작한다. 네가 오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놓치는 것입니다. 10번 문제는 별표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들어가 있었어요. grammar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1.6번이랑 1.7번 그 줄 두 줄 읽어주시면 되고 Part 5는 tourism 있잖아요. tourism. 우리 도시에 누군가 와가지고 여행하고 둘러보고 이런 tourism. city의 tourism을 향상시킬 방법, 활성화시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게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요 방법, 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고 방법 하나를 정한 다음에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이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이것과 직결하고 그래서 투어리즘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유를 여러 개 대는 방법이 있겠고요. 첫 문장부터 서론부터 투어리즘을 활성화시키는 거에는 되게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인데 요래서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요 방법인데 요래서 좋고 세 번째 방법은 요 방법인데 이것 때문에 얘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주제 자체를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방법을 선택하셔도 괜찮고 이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advertise 광고를 해라. Advertise through social media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주제로 잡는다면 그 뒤에 these days most people use social media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대중교통이 좋으면 tourism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mprove public transportation 이라든지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어딘가에 갔을 때 가이드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city가 hire professional guides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1분 답변 만들어보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습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오늘 시험은 어저께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난이도 5, 난이도 딱 중간 난이도 정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빠이빠이.